안녕하세요. 행마와 맥길 수업입니다. 행마와 맥길 돌의 연결과 이음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흙에 돌을 연결하여 보세요. 지금 100이 이렇게 되었을 때 흙이 연결하려면 1로 뜨면 되겠습니다. 1로 뜨면 100이 2로 뜨더라도 3으로 단수 쳤습니다. 100이 있더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 연결이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흙의 돌을 연결하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24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흙이 이쪽으로, 이곳으로 일로 떠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100이 빠졌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곳을 끊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을 잡으면 됩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찝으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1번 하면 100이 2로 뚫을 때 3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 모양을 연결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00이 2번으로 떠서 이 모양은 흙이 두 수밖에 없죠. 활로가 100은 세 수가 활로게 되기 때문에 흙이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1번으로 한번 밀어놓고요. 100이 2번 나가면 그때 3을 끊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더라도 활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100은 활로가 두 개니까 100이 죽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반드시 1을 먼저 뜨고 100이 2를 뜨면 3으로 연결하는 이런 모양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모양에서는 1번으로 뜨면 됩니다. 2번 뜨면 3으로 연결하시면 되네요. 이 모양은 약점이 두 개나 있네요. 이런 모양일 때 바로 양옥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호랑이 두 개로 만들어서 옥으로, 양옥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뒤로 이렇게 후진하는 모양이 좋은데요. 이렇게 뜨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끊으면 안 되겠죠? 바로 끊으면 100이 2로 떠서 흙이 죽습니다. 아까 똑같은 방법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먼저 1번에 밀고 100이 2로 뜨면 그때 3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뜨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 두 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1번에 이렇게 뜨고요. 100이 2번에 뜨면 3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단수를 치면 됩니다. 100이 2번 했죠? 그때 3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호구로 연결하면 되겠죠. 바로 이곳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1번을 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네, 이렇게 밑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에 두면 연결되어 있죠. 100은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나가더라도 3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게 되면 100이 2로 빠져서 흙 3점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을 버리는 작전. 버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는 것이 연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1번에 뜨면요. 100은 2번에 뜰 수가 없어요. 2번에 뜨면 3으로 단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을 이어야 되죠. 그때 이 돌을 잡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실수를 해서 5번을 여기를 이어버리면 100이 이렇게 해서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두셔야 돼요. 1번, 100이 지금 장면에서 만약에 2번에 이렇게 뜨더라도 3번에 단수, 4번이 이때 반드시 5번에 이렇게 잡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연결의 급소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없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곳이 끊기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혹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00이 빠져서 곤란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모양도 바로 흙이 이렇게 빠져두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두면 100이 단수 칠 수 없고 이쪽도 단수 칠 수 없죠. 자, 그때 이걸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면 연결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1번으로 빠지는 수, 바로 이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쉽죠? 네, 바로 호구로, 호랑이 입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저번에도 배웠습니다. 이런 모양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죠? 한 점은 버리는 돌입니다. 지금 이곳을 끊기면 안 되죠. 가끔 이렇게 연결을, 이 돌만 살리겠다면 큰일 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끊겨버립니다.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상립되는 곳이 급소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립되는 곳이 없어. 돌이 마주보면 상립이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네요. 자, 지금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곳으로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모양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복역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밑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 돌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바로 이곳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혹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바로 단수 치면 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100이 이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단수를 쳤는데 100이 빠지면 이렇게 잡아서 무덤이 죽어버리죠. 여기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찝어서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100은 있고 3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도 바로 이렇게 상립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겨버리죠. 끊기면 이 흙이 다 죽어버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꼭 연결할 때, 그렇다고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겨버리죠. 자, 그러나 상립으로 연결하면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도 여기에 이쪽을 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상립으로 연결하시는 모양이 좋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거 연결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다음쳐서 흙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모양에서는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100이 단수 치더라도 넘어가서 연결이 됐죠? 다음치더라도 연결됐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일선의 입구자로 연결해 가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흑마와 맥일 돌의 연결과 이음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